예, 눈동자 그리는 강좌. 네, 우선 저는 크고 땡그란 눈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려놓을게요. 속눈썹은 일단 길어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놓고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고 아래 눈썹 네 대충 이렇게 상긋상긋한 눈이 난 상긋상긋 반긋반긋한 눈이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눈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얀데레를 만들어야겠어요. 이번엔 어떤 눈을 해볼까요? 제가 그냥 꿀린 대로 해볼게요. 오늘은 뭔가 파란 눈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어두운 색을 부어주고 불투명도 유지를 해줘서 이렇게 밝은 색깔을 뿌려서 원하는 색깔을 뿌려서 이렇게 한번 흐려줍니다. 그리고 더 진한 색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흐려주고 약간만 내려주세요. 여기는 2번 곱하기 레이어로 눈동자를 만들게요. 눈동자란다. 명암을 만들게요. 명암은 최대한 짙은 게 대비가 세 보여서 눈동자가 가장 초롱초롱해 보일 수 있어요. 색깔이 약간 이래야 될 것 같네요. 네. 눈동자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까진 얀데레야. 얀데레지, 무섭지. 자, 그리고 일반 레이어로 하얀색으로 기본적으로 명암을 줄 곳을 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라인을 따주면 좋아요. 여기 라인을 따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뚜렷해 보입니다. 왜 대비가 강하면은 눈에 띄잖아요. 흰색이랑 검정색은 대비 대 대비입니다. 그 이제 명도의 끝과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명도 차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린 레이어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 밝은 색깔로 이렇게 한번 풀어줍시다. 어때요? 곱하기 레이어를 한 번 더 써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멀리서 봤을 때 눈 자체가 일단 초롱초롱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레이어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 저는 눈에 같은 색 계열을 넣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황색이나 약간 자주색, 채도가 높은 색깔로 눈에 간지를 한번 쳐볼게요. 저는 눈에다가 우주를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랑 파란색을 넣어서 우주를 약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주하면 흰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색깔이 약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이거 뭐냐, 사이토레는 필터를 누르면 색조 채도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전 약간 밝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발광 레이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발광 레이어, 발광 레이어는 채도랑 명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밝은 색깔을 뿌려버리면 눈 자칫 눈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그 저채도 저명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스크린 레이어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흰 색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한 검정색으로 라인을 따줄 겁니다. 그래야지 대비 차이가 나서 눈이 띄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너무 밝으니까 이쪽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쪽을 곱하기 레이어로 한번 가라앉혀 줄게요. 아까 밝게 하기 레이어로 이미 너무 밝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게 하기 레이어를 한번 더 해서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밑에 주황색을 한번 가미를 시켜 볼게요. 곱하기 레이어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눈에 들어갈 간지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네. 표현을 해주고. 오퍼시티를 낮춰줍니다. 네. 아주 순탄하게 걷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레이로 색감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버레이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꾹꾹 채워놓고 좀 어두워져야 될 부분은 이렇게 어두워지게 한 다음에 밝게 뺄 부분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밝게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색감 보정이 되고 있어요. 스크린 레이어로 저는 여기다가 약간 이런 블루밍 민트 색깔을 약간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줘야지 컬러풀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눈꺼풀에도 저는 눈꺼풀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까 선 이렇게 땄던 레이어를 불투명도 유지를 아까 또 해서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밑에. 그러면은 얘를 가장 위에다가 가져다 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뚫린 부분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여기는 또 색감 맞춰줘야죠. 이런 식으로 선 색깔을 자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레이어를 쓰셔야지 보기도 좋고 네
자, 앞에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해서 약간 사라지는 느낌으로다가 줄게요. 네, 약간 초롱초롱해진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채도가 센 느낌 좋아하기 때문에 아래 커플은 이런 느낌으로 주겠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을 섞어주셔야지 다채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이 좀 흐지부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 라인을 살짝만 따주세요. 따주고 초롱초롱한 눈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위도 표현을 해주고 흰색을 집어서 흰색깔 가루? 별? 가루를 뿌려주시면 네, 완성!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요, 저는. 수고했어요.